안녕하세요, 꽃밭의 사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는 이렇게 예쁜 빨간 무늬를 빛내고 있는 신상 석고 아사다리입니다. 이런 빨간 무늬를 안토시안 또 홍해 이렇게 부르죠. 풍란에도 홍해 안토시안이 있습니다. 이 아사다리의 안토시안은 빠지지 않는 그런 고정적인 색깔인데요. 꽃도 굉장히 예쁜 핑크의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예쁜 무늬 홍해가 꽃을 능가할 만큼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꽃핀 샘플도 보시고요. 5월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화들이 쑥쑥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충분한 햇빛, 수분 필요합니다. 달팽이, 미달팽이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사다리인데요. 한 포트에 보시면 모두 홍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튼실튼실 야무지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엽성을 보시면 윤기가 흐르는 염엽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의 아이들 한 포트 가격과 특가 이렇게 드릴 건데 한 포트 하시면 2만원입니다. 요런 예쁜 아이 목 석부작에 굉장히 탁월하고 예쁜 분에 심어서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힐링에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아이들 4개 하시면 8만원이잖아요. 4포트 하시면 제가 특가로 7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1년 내내 홍해를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홍해입니다. 오늘의 신상 아사다 이렇게 또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쭉 무늬 여백품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히치보입니다. 예쁜 설백을 가졌는데요. 설백의 히치보 단엽입니다. 작은 소형종이에요. 히치보 15,000원입니다. 꽃은 순백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대자금입니다. 이렇게 예쁜 중투를 가졌는데요. 극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화 때는 연하게 나왔다가 극황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자금도 순백을 꽃을 풉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쑥쑥 신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대자금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설주입니다. 이렇게 산반성 예쁜 설백을 가졌는데요. 지금 꽃들이 많이 겨해서 좀 지는 시기는 하는데 택배 보낼 때는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로 보세요. 설주도 이렇게 신화가 쑥쑥 자라고 또 홍해도 두르고 나오긴 하는데요. 꽃은 순백이면서도 이렇게 약간 핑크가 들어갔죠. 설주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부작이 좋겠죠. 그 다음에 아이는 관설입니다. 설백의 중투인데요. 이렇게 순백의 꽃을 피웁니다. 요거는 샘플로 보시고 택배는 이렇게 꽃대가 없는 아이들 갑니다. 이렇게 대공을 보시면 중투 CC에 투명 아름다움 가졌습니다. 관설 한 포트에 15,000원. 굉장히 튼실튼실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아이는 창광안입니다. 또 중투인데 착한 중투이죠. 중투와 녹이 이렇게 조금 섞여 들어갑니다. 굉장히 깨끗한 순백의 꽃을 피우는 청광한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첨보입니다. 이렇게 진한 감과 그리고 복륜이 들어갔죠. 황복륜과 예쁜 핑크의 꽃을 피우는 요 첨보. 이렇게 보시면 첨보 이렇게 예쁜 신화들이 쑥쑥 자라죠. 이렇게 진한 녹과 핑크의 색 대비가 굉장히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첨보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가구야이 예쁜 설백의 조그만 미니종인데요. 여리여리 가구야이 10,000원이고요. 황합니다. 요 아이도 여리여리 가느다란 중투인데요. 연한 노랑의 꽃을 피우는 황하예요. 황하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실 무늬가 들어가는 경운관인데요.
경홍에서 나온 이렇게 예쁜 백 복류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홍에도 두르죠. 홍에도 두르고 일부는 꽃이 이렇게 예쁜 핑크의 꽃이 있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꽃 피어 있는 아이들 보내드리기 했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일부 꽃이 없는 아이들 갈 수도 있습니다. 경홍과 만원입니다. 은설입니다. 은설. 이렇게 예쁜 백 중투를 가졌는데요. 일부는 황 중투도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순백에 굉장히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 홀릭입니다. 은설 한 포트에 10,000원에 드려요. 제가 오늘은 예쁜 홍해가 빛나는 신상 아사다 1개 하시며 2만원, 4개 하시며 특가 7만원 이렇게 해서 신상 그리고 그 외에 예쁜 무늬종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사다리죠?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충분한 벽과 수분 그리고 달팽이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